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 소개합니다. 김씨, 타블러, 2AM, 정원 지능, 그리고 성하범 씨. 야. 와, 오늘 가수 특집이에요. 아, 오늘 뭐 진짜 다섯 분이 쭈루루 그 저 네.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어디 갔어요? 어떤 걸로 하죠? 예. 아, 드디어 오늘 또 뭐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네. 가요계 내노라 하는 우리 다섯 분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아, 저희 그 해피투게더에서도 또 그 내노라 하는 아, 네, 가수 한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감춰야 돼요. 이분들은 가요계 내노라는 분들이고 네. 가요계에서 내놓은 분이고 이분이 말이죠. 그동안 그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그 공연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 앨범이나 네. 노래를 발표하고 이렇게 해피투게더에서 첫 방송을 하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아, 그 첫 방이에요? 이게 첫 방이에요. 쇼케이스예요? 네, 이게 지금 바로 그 쇼케이스입니다. 아~ 네.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년 만에 돌아온 가요계 검은 폭풍입니다. 검은 폭풍? 왜냐 흑채를 뿌리고 그래요. 늘상. 네. 네. 흑채 때문에 댄서분들이 네. 다 천식 걸리셨다고. 네. 자, 2년 만에 돌아온 가요계 검은 폭풍 신곡으로 인사드립니다. 박명수 씨! 어, 네, 이게 지금 예, 박명수 씨의 신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쇼케이스를 굳이 라이브로 할 필요 없다는 첫판 무대를 AR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시고 아, 너무 좁아가지고 예, 예. 현란한 안무가 있는데 옷도 쫄리고 이 무대도 좁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안무 그거 뭐예요? 예, 어떤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서 일어나는 아 거. 요즘 이거 링 원, 투, 쓰리로 가야 돼요. 원, 투, 쓰리 예.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파이어. 그 가사가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별로 없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도 뭐 다 금방 따라하실 수 있는. 진우 씨 알겠어요? 네. 날 바라봐 소리 질러봐 나는 파이어 대단한 파이어. 어머 아 이렇게 150이야. 흡족해. 아 이렇게 150이야. 그걸 노린 거야? 예? 위에 쏙쏙 들어가서. 네. 노래의 가장 큰 장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이 상당히 예. 네. 나만의 파이어가 제일 높은 음이에요. 그래서 낮게 시작해요. 소리 질러봐 나만의 파이어 대답 없는 파이어. 저는 저 이 내용이 도대체 예. 뭡니까 가사는? 나만을 봐 소리 질러봐 나만의 파이어 대답 없는 파이어가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가사 누가 쓴 거예요? 저도 끊어 불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나실 때, 아, 전체적으로 쭉 부르신 게 아니고. 예, 예. 쪽대본 나오잖아요. 쪽가사, 쪽가사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예. 이어서, 이번에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어서 근데 정말 유행을 좀 네. 이렇게 맞춰서 가신 것 같아요. 블랙명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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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모자랑 저 자켓은 제가 입은 적이 있는. 아, 진짜. 그리고 바지랑 이런 것도 원투형이 원투형들이 근데 이것들이 다 정말 따로따로
모자를 입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TV 보면서 야, 제 모자랑 제 잠바랑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 저는 옷 살 때는 마네킹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나 사요 한 번. 예, 세트로. 손에 여기. 겉과 속이 같은 색깔로. 얼마나 열심히 어쨌든 그 양말은 또 회색으로. 마이크에 맞추셨나요? 마이크. 특이한데요? 예. 빨맞춤. 무채색의 종이죠. 예. 아유. 전 무채색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박명수 씨의 신곡 예. 파이어 하자, 그러면. 파이어! 아, 일단 오늘 저 진짜 해피투게더. 박명수 씨도 박명수 씨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우리 그 2AM까지 해서 네 곡이 다 신곡이에요. 아, 맞아. 김 씨도 이번에 신곡이 나왔고요. 전 오늘 이게 첫 번째 방송이에요. 어, 진짜요? 이야. 아니, 김 씨도 그러면은 저 신곡 나왔으니까 일단은 말이죠. 한 소절씩만. 왜냐면 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그 어느 정도 좀 그 분량을 좀 그 한 분에게만 한 팀에게만 좀 할애를 하려고 해요. 그게 다 저희가 기획돼 있어요. 그렇죠. 예. 기획돼 있는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좀 새로 나온 신곡 노래 제목이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 예. 고백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기타가 있을 걸요. 근데 이게 악기 없이 노래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서. 아~ 그래요? 아니, 한 소절 부를 건데, 한 소절인가요? 한 소절이 그래서 악기가 있어야 돼. 박명수 씨는 뭐 한 소절만 들으면 다 들은 거거든요. 저는 뭐. 박명수 씨 다죠? 예. 예. 제 기타 있나요? 아유. 들어오시는 김에 기타 좀 같이 들고 오시면. 아, 예. 아, 밑에 있답니다. 미안합니다. 알랄라 듣다 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남자의 울부짖음이랄까. 아~ 그래서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봐. 와라라라라레. 와라라라라레. 자, 됐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아까 얘기 드렸죠? 순서가 따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더듬고 싶어도 짧게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순간 한참 돌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타를 가져오라는 건 굉장히 무리스러운 일인데요. 굳이 하시겠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보셨다시피 와랄랄랄랄레 두 번 하고 말았거든요. 이것도 많이 드린 거예요. 노래에서 가장 그 임팩트 부분만. 핵심인 부분. 네. 자, 우리 저 2AM도. 네네. 하나, 둘, 셋.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달콤했어. 여기까지! 아, 정말. 아, 좋아요. 아, 또 신혜령도 길게 들으셨어. 약간, 아, 홍범씨 약간 네. 조금 이따 조금 더 들을 수 있는데. 저 라리 오래까지 딱 했었어요. 라리 오래까지. 라리 오래까지. 런이죠, 이번에 런. 네, 머릿속에서 굉장히 싹둑 자르게 되네요. 네, 편집을 하게 되네요. 편집을 좀 하셔야 돼요. 네.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자, 노래까지 했었어요. 아니, 노래 핵심들이 다. 다 지금 나오잖아요. 좋다, 근데. 조금만 들어도 알겠다. 저기, 저. 김씨 이거 어느 부분을 해야 돼요? 아, 저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만 예. 와, 참고로 그 튜닝 하시면 거기서 끝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그래도 저는 역시 첫 부분을 하겠습니다. 첫 부분 가사가 예. 마음에 들어서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자, 됐습니다. 1박 2일 가서 해요. 미안합니다. 1박 2일 가서 만급 불러.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될 게 나중에 시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이따 노래 못하시면 이게 다예요? 아, 아쉽지만은. 그러면은 한 번 더 좀 아쉬우니까 아까 그 부분만 편집해서 쭈루루 이어가지고 박명수 씨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예. 마지막에 확 질릴게요. 오늘 저 신곡이 굉장히 많이 아, 나왔기 예. 때문에 기타 또 갖다 드려요? 네? 기타는 없어도 될까요? 기타 아, 있어야죠 기타. 그래도 있어야죠. 어, 예민하시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이어서 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자, 성호범 씨부터 준비. 와라라라라레 와라라라라레 잘못했어 내 말이 달콤했어 You got m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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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You got m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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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다 You got m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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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다 미안합니다. 나 여기 따라가다가 또 음을 놓치셨네. 아니 아, 본인 음악이 이렇게 빠른 게 아닌데 이 리듬을 따라가다 보니까 노래가 바뀌어서 노래가 여기 반주를 해주셨어요. 아 역시 미안합니다. 다시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아쉽지만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면서 지금 못했어요. 이거는 합시다. 자, 김씨. 전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자, 준비 시작! 와라라라라래 와라라라라래 잘못했어 네 말이 달콤했어 You got m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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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You got m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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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내 마음도 차고 파이야! 어쩌나 아, 노래가 깔끔하게 막. 노래 한 곡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우리 조건 씨도 이번에 그, 아까 신곡, 우리 뭐 지금 씨하고 같이 해주셨지만, 잘못했어. 노래 좋아. 2AM이 대세예요. 맞아요. 광고도 많이 찍고. 맞아요. 요즘에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네.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 아니, 그 좀 어떤가요? 좀 여러 가지 뭐 배우라든가, 이런 뭐 사무실에서의 그런 뭐 이제 말 한마디라도.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저희 차가 바뀌었고요. 역시. 네. 살짝? 네, 살짝 더 높아진 차인 것 같아요. 네. 스타일 상징, 스타일 상징. 밥도 비싼 거 많이 사주시고. 네. 네, 원래 이제 김밥만 항상 먹다가 네. 이제 5,000원 넘는 식사를 해도. 네, 어? 식사를 만 원 넘는. 그거, 네, 그거 5,000원 리미티드 그거 했었어요. 네, 그거 했었죠. 아시네요. 저희 약간 이거. 서러운 게 있어요, 이거. 그 JYP 저희 회사 있을 때요. 있을 때. 매니저가 만약에 밥을 먹을 때 5,000원짜리. 를 만약에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혼나요. 아. 그게, 그러다 이제 이름이 좀 올라가면 네. 가격이 올라가요? 서러움은 떠라. 요새 5,000원 아래는 음식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지 아니고. 지금은 만 원? 아우! 두 장? 그러니까 만 원은, 그러니까 만 원을 넘진 않고요. 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겹살을 거의 맘 놓고 먹겠다. 삼겹살도 먹고. 아니 저 뭐 김 씨도 사무실에서 뭐 그런 먹는 거 이런 거 좀 터치해요? 사무실이 있어요? 있잖아요. 윤대현 씨랑 같이. 저 지금 이런 얘기 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정말 저희 회사는 방만 하는 회사구나. 아무렇게 막 먹어도 돼요? 전 뷔페도 가. 진짜 뷔페인가요? 아니 저 죄송한데 회사에 벌어다 드리는 거 있나요? 회사에서 뷔페를 어떻게 가? 저는 제가 음식을 먹는데 리밋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 스타시다. 아, 진정한 스타는 김씨네요. 네. 정말 자유인이다. 아니 사실 식사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먹게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잘 못 먹거든요. 맞아요. 김밥 이런 건 안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요. 불이 좋아, 불이 좋아. 저희 활동하면서 한 번도 김밥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아, 김밥 많이 먹는데. 네. 김밥에 너무 지겨우면 유부초밥.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다 제작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근데 5천 원 밑으로 내려가는 식사를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와. 죄송한데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신의 집안이 여유로운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런 걸 한 번도 제약을 받아본 회사가 늘 적재라 그러지 않던가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일주일에 보통 한 이제 스케줄이 한 며칠 정도 보통? 일주일에 스케줄은 잘 없죠. 한번 있거나 1박 2일은 이제 보글보글로 뭐 식사하고 그러시면 되니까 1박 2일은 2주에 한 번이고 2주에 한 번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뷔페를 간다고 하지만 사실 갈 일은 없겠네요. 아니면 그냥 스케줄 없는 날에도 매니저랑 같이 연습실에 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연습실 갈 때도 사무실 밥을 먹어요? 그럼요. 제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개인적인 일도 밥을 회사에서 경비를 해줘요? 그럼요. 제가 움직이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원래 개인적인 일로 가면 본인이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가요. 저도 제가 운전하고 가요. 이 사무실 우리 다 들어가야겠죠. 아니 우리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쪽에서 우리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밥을 그렇죠. 사주기도 합니까? 혹시 사주기도 해요? 그럼요 당연히. 여기 저 스태프 사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연예인들 낚아와라 얘기한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 계약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 계약하면 끝나요 이제 밑에 한 두 명 정도 데리고 오면 뭘로 승급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
맞다. 저희 앨범 작업할 때 네. 타블로 씨가 진짜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영어 가사를. 영어 가사를. 영어 가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너무 고마운 일인데 이게 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살아. 쇼핑도 하긴가! 와, 회사에서! 나 갈래! 개인적인 선물! 아니, 개인적인 선물! 아니, 그걸 회사 번개로 처리를 해준다고요? 제 일이잖아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와, 진짜! 박진영 씨는 좀 요새 잘해줘요? 진영이 형은 며칠 전에 이제 고가의 술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빨리 나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거 쉽게 쉽게 사 먹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돈 있다고 자랑한 거예요? 자기 돈 있다고 자랑한 거예요? 아, 저기 자랑하나 성공하라. 성공하라는 얘기인데 성공하라는 얘기인데 약간 좀 자랑 반? 예. 그래도 저희한테 이제 뭐 자극을 좀 주신 거구나. 제가 제가 원투 있으면서 가장 서러웠던 적이요. 저희가 그 밤무대 스케줄까지 해서 아침부터 한 네다섯 개씩 매일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훈이 형이랑 저랑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날도 아침부터 행사를 나가려고 나가는데 비랑 김태우 씨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룰루랄라. 어디가? 이랬더니 종합검진 받으러 간대요. 아, 그 회사에서 다. 그래서 우리도 차례가 있구나. 기다려. 저희가 바쁘니까 예약을 해놨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돼서 제가 올라가서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 가장 투탑스터만. 그 종합검진 그 이후로 받았어요? 아, 저희는 못 받았죠. 내 돈 내고도 안 했어요? 제 돈 내고 했어요, 그냥. 역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건강 본인이 챙겨야 돼요. 앞으로 예. 그래서 그 친구들도 서러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서러울 때 있었었어요? 저희도 많았죠, 사실. 처음에 이제 진영 형이 이제 최고 프로듀서 뭐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JYP를 위해 노력한 원더걸스 2PM. 2PM. 끝. 근데 저희 근데 그날 또 저희가 그 시상식 못 나갔어요. 2AM만. 또 저희가 숙소에서 쇼파 이렇게 4명에서 앉아서 진영이 형 받겠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했죠. 네, 정말 진짜 막 우와, 문자를 받았구나. 그래서 문자를 드렸어요. 형 축하드려 했는데 이제 수상 소감에 이제 저 이름 나올까 봐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나와서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다음에 2AM이 상 받을 때 이름을 쏙 빼는 거예요. 아, 김씨는 지금 뭐 아니, 너무 잘 나가시니까. 너무 활짝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한 집 도련님이세요. 아, 정말 그러네. 예, 왕자님 같은 진짜. 데뷔 때부터 이 회사에 들어와서부터 한 번도 저런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참. 특별히 없어요. 수입이 없어도? 예, 단 한 번도 그런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그 녹음실에서 그 김씨 형이 이렇게 술 드시면서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래 녹음할 때 대부분의 이제 락 가수와 힙합 가수는 좀 이렇게 술 먹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 그래도 그 진행비 때문에 소주나 뭐 팩 소주나 뭐 막걸리 이런 거 먹잖아요. 먹고 그냥 노래 부르거든요. 근데 김씨 형은 완전 고급 양주를 먹으면서 35년 간 거. 그거 이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회사. 왜냐면 본인이 노래를 하시니까. 아니,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예요? 누나 약점 잡고 있어요? 뭐 있나? 호범 씨는 요새 저 부인도 떴잖아요. 우리 호범 씨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이쁘죠. 근데 부인이 너무 예쁘면 불안하지 않아요? 조마조마하죠.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해요. 진짜? 뭐가 불안한데요? 가끔 이렇게. 그 미니홈피로 댓글이나 쪽지를 또 보내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 얼마 전에 그 댓글이 왔길래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조금만 누나가 늦게 결혼했어도 내 거였는데 정말 아깝다고. 아, 재밌다.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마다 그 친구의 댓글이 다 달려있어요. 정말 팬이신가 봐요. 이 자식 손 좀 봐야겠다. 아니, 뭐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쪽지를 보내든가 유부녀한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쪽지라도 좀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 친구 미니홈 필딱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니 타블로도 사실 그 결혼 후에 철이 든 것 같다라는 그 평가를 좀 주변에서 받는다면서요. 네, 좀 조용해졌다는 얘기도 듣고.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곧 애아버지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비슷하지 않아요? 시기가 저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비밀이에요. 아 안 물어봤어요? 전 알아요. 오. 전 알고. 형도 알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뭐 아직 예. 딸이래요? 예? 비밀이에요. 어, 나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뭘요? 저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뭐 이렇게 아, 알아볼 때? 예. 네. 아, 그 뭐 사진을 이렇게 해줘 나중에. 지금 요새 3D로 나오죠. 아, 요즘은 그냥 완벽히 나와요. 예, 진짜?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네, 얼굴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누구 닮았어요? 혜정이 닮았어요. 오, 예쁘겠다.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예쁘겠다. 여기는 뭐, 누구 닮았어요? 아들이고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만 안 닮으면 되겠다. 나를 안 닮으면 되겠어요. 안 닮아야죠. 닮았어요? 어떻게 살려고. 닮았어요. 애들은 크면서 얼굴이 맞아요. 자꾸 바뀌어요. 민수도 바뀌겠죠? 처음에 똑같이 생겼었잖아요. 예. 맞아, 처음 먼저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예. 연예인 커플 괜찮지 않아요? 아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연예인 커플. 뭐 일단 자유로워서. 뭐 그러니까 다 알리고 난 다음에는 너무 편하죠. 그냥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좋은 걸 선뜻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숨기지 마시고 선뜻. 아니 갑자기 물어보셔서. 아니 너무 여러 가지 당황하시길래. 할 얘기가 없으면 저 안 좋은 걸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얘기해 보세요. 할 얘기 없으면. 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이. 그 다툴 수도 없고 주변에서 너무 네. 아... 아니 저 부부싸움 할 때는 저 강혜정 씨 얘기가 굉장히 좀 그 열정적으로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둘 다 좀 드라마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감성적이지. 누가 감성적이고. 혜정이는 혜정이는 영화 배우고 저는 이 무대에서 이렇게 랩을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네. 이 쓰는 표현들이나 이런 표현 방식이 좀 극적이에요. 어, 어떻게? 해. 카메라만 찍으면 영화예요. 그냥. 어, 아, 그래? 어떤데 기억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툴 때 되게 유치한 단어들 쓰잖아요. 뭐 아, 너 아까 왜 그랬어? 말이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단어 선택이 뭐 이렇게 영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나와요? 너 때문에 내 영혼이 아파. 이런 뭔지 알죠? 너 때문에 내 영혼이 아파! 그럼 강혜주 씨는 많이 아파! 이래요? 많이 아파! 아 근데 진짜 그렇게 극적으로 야~ 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주변에 형들이 조언도 많이 해줘요? 형들의 의견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뭐라든가요? 되게 힘들 거다 세 가지예요 되게 힘들 거다 돈 열심히 벌어라. 아. 아니면 좀 비관적인 형들은 응.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오. 근데 또 형들이 그 아들이나 딸이 있는 형들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요. 김시영도 저한테 따님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오. 근데 제 와이프랑 좀 약간 이정씨랑? 네 느낌이 저도 볼 때마다 강혜정 씨 볼 때마다. 진짜로 되게 애정이 가는 게 딱 보면은 따님이 닮았어요. 예. 네, 비슷해요. 느낌이. 전 아들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딸 자랑을 해요? 네. 심지어 딸 자랑을 계속 하시다가 제가 둘째는 안 나냐고 그러니까 멤버 형이 어? 둘째 있다고, 아들 있다고. 그래서 어? 형 아들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왜 아들 얘기는 안 해요? 딸아들이 아, 나도 그러보니까 몰랐네요. 전 좀 편해해요. 왜요? 따님을 더 대놓고? 심하게. 그 친구가 그 집안에 30몇 년 만에 나온 남자아이예요. 그 친구 집안 본인 집안이잖아요. 누가 보면 당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객관적이긴 합니다만 너무 객관적이신데요? 본인 집안 얘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저 아니어도 충분히 큰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일 필요할 텐데 그럼 나중에 서운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그런 적이 있대요 형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애기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가왔대요 다가오니까 따님이 들어와가지고 야야 아빠 자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편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